매일 3km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러너가 있습니다. 처음에 25분으로 시작하거든요. 어? 재밌는데? 매일 해야 되겠는데? 어느 순간 벌써 180일이 넘어있고. 작지만 매일 하는 반복의 힘. I love you 같은 바로 듣자마자 해석되는 문장이 많으면 늘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상담원 1번 서울에서 온 권필균입니다. I love you 밖에 모르던 개그맨에서 연예인들의 영어 강사가 되기까지 진선규, 이하늬, 박성광, 정가은, 박솔미, 고준 연예인들의 영어 강사. If you guys wanna do something new, you have to begin right away and do it every day. 영어 가르쳐드리는 개그맨 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의 기적,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아, 개그맨이었어. 잠깐 웃기고 시작해봐요.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지. 네. 그럼 못 웃겨서 지금 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웃기다 웃기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야, 너 잘 바꿨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네. 사실은 저의 후배죠. 맞습니다. 학교 대학 후배고. 모셨던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서로 딜을 한번 했지. 그렇죠. 네. 너는 매일 달려라. 나는 이제 매일 영어를 해볼게. 형을 만났는데 형이 갑자기 뭐 이렇게 들고 왔어요. 뉴발, 네, 운동화를. 그 런데이라는 어플을 깔아주면서 요거 시킨 대로 그냥 걷기만 해봐, 걷기. 알았어요. 그럼 나는 내일부터 형, 난 매일 뛰고 형은 매일 나한테 영어 숙제 받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던 분이 하프를 뛰었어요. 와, 근데 그걸 딱 골인하고 딱 들어왔을 때 눈물 흘리면 이때 그 성취감이 올해 이제 풀인데 약간 부담 좀 되네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해피러너 올레. 사실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비웃었어. 아니 네가 무슨 영어를 가르치냐. 형뿐만 아니라 맞춤이라 다 그랬어요. 조금 인지도 있는 그 코미디언 개그맨들은 방송이 없어도 다른 일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약간 무명은 이게 방송을 안 하면 아예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연봉이 800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월급이로.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연봉이면 여러분들 8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깊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것을 또 벗어날 수 있는 직업을 갖지 않으면 우리 집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겠다. 그의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아이가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더라고요. 야나두 온라인 업체가 되게 작은 회사일 때 제안을 한번 주셨었어요. 혹시 영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거 만들어보고 싶지 않냐. 그냥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서 희극인 방이 있어요. 개그맨 방. 거기를 저는 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아, 그러면 그때가 나는 이제 희극인으로서는 네, 이제 진짜 아예 안 할 생각하고 나갔어요. 이제 끝내야겠다. 네, 그만큼 네.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기존의 직업을 내려놓고 영어 강사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는 고민이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았죠. 왜냐면은 이게 또 잘 안 되면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이것도 잘 안 돼버리면은 진짜 기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7개월을 집이랑 그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랑도 연락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루틴 짜가지고 공부를 이제 혼자 했죠. 완전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I love you는 다 알아듣고 다 하지? 그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I love you 같은 바로 듣자마자 해석되는 문장이 많으면 늘겠구나. 그 생각하고 이제 저도 매일 한 문장씩 늘려간다는 쉬운 생각을. 문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록을 남겼어요. 사진으로 남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점차점차 늘리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하루 한 끼처럼 꼭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습관을 항상 만들어요. 아주 작게 시작하고 맞아요. 또 매일 기록을 남기고 이게 그렇습니다. 포인트 맞습니다. 포인트구나. 네. 그렇게 한 게 지금까지 한 7년째 된 거예요. 7년째 매일? 네네네. 네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영어가 되게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What's the minimum wage in your country? I think ours was kind of the same. It's around the same, I think. It's around the same. It might be like, oh, really? Yeah, yeah. Yeah. 일반 영어만 연구하신 분들은 영어만 포커싱을 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래도 개그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사람들한테 쉽게 아. 빠르게 알게 막 이런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다음부터 점점 소문이 났구나. 소문이 나면서 오.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300명. 총 이제 저한테 거쳐간 네. 연예인들이 그게 이제 방식이 재밌어요.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야. 매일 단 몇 문장이라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보고 발음 교정해주고 진선규 배우, 고한민 배우를 방으로 초대했죠. I'm so busy nowadays because I started acting. I will never do that again. 제가 옛날에는 인사도 안 받던 선배님이 어. 어느 순간 제 앞에서 영어 수업도 듣더라고요. 어. 그때 너무 이제 가슴이 되게 찡해갖고 아. 네. 제 존재감이 어. 되게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올라온 느낌이 아. 막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때. 사실 뭐 한 가지를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끝나는 건데 그거를 영어라는 거를 7년을 매일 했고 그 7년을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을 거고 그걸 또 운동에 적용해서 이제는 달리기. 사실은 이제 뭐 매일이란 단어에 깊이 꽂히게 된 또 큰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 네. 예. 뭐 형님은 아시겠지만 제 친한 개그맨 동료가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저 너무 젊은데 네. 그 친구가 혼자 사는데 사실은 매일 연락하는 몇 명만 있었어도 그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렇게 되기 이틀 전에 같이 술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술을 마시면서 준혁아 이러면서 막 혼자 술을 먹고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살도 많이 쪄있고 야 이러다가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근데 되게 그때 타이밍에 형한테 연락이 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달리기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죠. 네, 처음에 25분으로 시작하거든요. 샤워를 하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너무 개운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오늘 이거보다 힘들 게 있을까? 항상 이렇게 하고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하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Everything happens for me, not to me. Everything, 모든 것은 happens, 일어납니다. For me죠. For me, 날 위해. Not to me. 나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일어납니다. 아. 되게 안 좋았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그 안 좋았던 것들이 저한테 전환점이더라고요. 이건 날 얼마나 강하게 만들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바뀝니다. 네. 너무 좋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영어적으로 우리 말하는 마피아 분들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드릴 좋다. 거니까. 마피아들의 영어 선생님. 네. 또 뛰다가 저 만나시면 꼭 같이 마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빠. 마빠.